네, 초복인 오늘 복다림 음식 드신 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달라진 세태 때문인지 복날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간편한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삼계탕집. 복날을 맞아 밀려드는 손님들로 자리는 가득 찼고 주방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이열치열 삼계탕은 역시 복날에 먹어야 제맛. 아, 오늘 초복이라서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왔는데 먹으니까 속도 든든해지고 올여름 더 시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냉면집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복날 뜨거운 보양식보단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식히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날에 손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좀 더운 음식이라든가 그런 음식 많이 찾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새콤달콤한 물냉면을 드시는 손님이 굉장히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대형마트에선 초복 맞이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초복을 앞둔 일주일 동안 간편식 삼계탕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고 손이 많이 가는 생닭은 15% 줄어들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삼계탕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2배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과거 복날 최고 인기 메뉴였던 영양탕은 먹는 사람이 줄면서 염소탕 전문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복날도 세태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CJB 뉴스